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하남에서 공연도 하고. 새롭네요. 작년하고 다르게 이번 연도엔 이렇게 여러분의 축하도 있고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감사합니다. 아직 7시 반이나 됐는데 해가 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너무 밝아요. 선물은 못 드리지만 박수는 드려요. 네, 박수. 그게 선물이죠. 제가 1호 팬입니다.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27년을 살면서 정말 색다른 생일을 맞이했어요. 팬분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축하한다는 말 자체가 선물 아닐까요? 큰 선물이죠, 정말. 이 노래는요, A Song For You라는 노래예요. A Song For You. 감사합니다. 감회가 다르실 듯. 네, 감회가 다르죠. 헤어가 파도를? 어떤 파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강원도, 동해안, 안 서해안 어떤 파도? 잘 모르겠네요. 집들이콘 몇 곡 부르세요? 예매했어요. 아, 예매하셨구나. 그 집들이콘이, 집들이 콘서트가 어제 매진됐다고 했는데 맞나요 혹시? 예, 혼자 있습니다. 아, 태경이 안녕. 오늘 그래요? 멋지나요? 감사합니다. 집들이 콘서트 6월 26일 월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티켓팅이 엄청 빠셌어요. 집들이콘. 오, 그랬구나. 집들이콘 매진 티켓팅?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날도 멋지시겠죠. 토요일이 뭐? 아, 팬미팅이요. 해피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집들이콘 가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이라 못 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주도에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뵙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많더라고요. 뭐, 그, 뭐라 그러지? 이제 뭐, 뮤지컬 배우들이 쉬는 요일이 월요일이 많다 보니까, 공연이 월요일날 많이 쉬니까, 월요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집들이콘 벌써 열렸어요? 임팍이 없던데. 임팍이 아니라, 예스! 24. 지조콘도 월요일이었죠. 그래 24. 그래 24. 월요일날 좋아요. 월요일날 좋으세요? 다행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남까지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정말 색다른, 정말 의미가 깊었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 파티도 따로 못하네. 내일도 일도 있고 토요일날도 일도 있어서 뭐 가족이랑 함께 케이크 자르는 게 파티죠. 파티다! 파티다. 곡 완전 신나요. 예, 예스. 하셨어요. 잘생기시군요. 오늘 하남 스타필드에서 공연이 있었죠. 그래서 아, 저는 오늘 했던 프로그램이 대구 신세계백화점도 갔는데 대구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대구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로 꼭 가보고 싶어요. 성돈이 형 생일에 뭐해? 생일에 공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오늘 또 일찍 자야 돼요. 대구가 다다음 주 6월 15일 목요일에 5시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덥나요? 아, 안 돼, 안 돼. 부채를 들고 가야네. 선풍기, 손선풍기. 대구 갈 것 같아. 대프리카. 드라마 녹화가 아닌 촬영이겠죠? 네. 드라마는 아마 토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촬영이. 저 방금 팬텀싱어 다시 보고 왔어요. 아, 팬텀싱어 아직도 보시네. 야, 하트를 엄청 주시네. 동기들이 헛소리를 하네. 어? 너네 혼날래? 네, 안녕하세요. 부채로 안 돼요. 부채로 안 되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부채로 안 된다. 우리 카메라 얘기 나 닦아줘야지. 쇽! 쇽! 변신술.
포기하면 편해요. 뭐 어떤 머리죠? 성성품. 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요. 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6월에 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떠가지고. 대근이 형 우리 언제 보죠? 제가 카톡 한번 드릴게요. 앞머리 계속 기르는 거예요? 아니요, 저 많이 잘랐는데? 여기는 머리도 없어요. 여기도 넘겨버리고. 머리 많이 잘랐어요.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살을 계속 팬텀 싱어가 끝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경농님 집들이콘 센터 줘주세요. 아마도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가운데 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훈이 형, 아 생일 축하해. 오빠라뇨 형. 형 오빠는 조금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제가 취향이 그쪽이 아니어서. 팔찌 이뻐요. 네, 팔찌 이쁘죠. 좋아하는 팔찌. 저도 다이어트 완성하여 경록님 보러 갈게요. 다이어트 완성하시지 않으셨는데. 네, 오늘은 색다르게 차안이에요. 시간도 조금 남기도 했고, 그래서 색다르게 야외에서 산새들을 인사하며 안녕세요. 왜 욕을 하고 그래. 갓경록 화이팅. 아 진우구나. 여러분들 지금 어디세요 다들? 지금 7시 45분인데 오늘 모의고사 끝나고 야실 땡땡이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미있게 노시고 내일 빡세게 혼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제가 반장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제 선생님이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었는데 반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선생님 안 계실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파워가 있었어요 반에서. 근데 어느 날은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말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지 말자. 그래서 진짜 안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체육대회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한대요. 근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반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그때 친구들아 미안해. 공부하는 친구들까지 다 내보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그 칠판에 탁 썼고 다 나이 내보 가자 해서 내보내고 문 잠그고 애들하고 회식을 하러 갔어요. 그 다음날 진짜 저희는 좀 이제 체벌이 있을 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와 근데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 당구 큐로 저희 혼났는데 너무 많이 혼나서 진짜 다리가 물집 잡힐 정도로 많이 혼났어요. 그때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고 되게 좋은 같이 혼났거든요. 많이 같이 맞고 진짜 와 진짜 재밌었어요. 반장이시면 저 부반장 할래. 부반장 한 친구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반여행을 갔는데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 부반장 취급 안 하냐.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야, 대통령이 있지 부대통령이 어딨냐 라고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당구 큐대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고등학교 때 영국부셨어요? 네, 영국부였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었죠.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노는 것도 항상 열심히 놀고 뭔가 막 진짜 뭐든지 다 열심히 했어요. 노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도 꽤 열심히 했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도망갈 때 열심히 도망가고. 경농님 실물이 더 나아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좀 그런가? 이렇게 키면? 이렇게? 어우, 좋은데? 아닌가? 조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갤럭시 뷰티샷 다매요! 경록님 실물 봤었는데 정말 멋지셨어요. 이 글자 어떻게 뭐 120포인트로 확대 안 되나요, 혹시?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자 한 120포인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기타 소리 좋죠? 예, 기타 못 쳐요. 기타 못 치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거 글자 포인트 287포인트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실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아, 진짜 저는 다다음 주에 대구 가는 게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요. 대구에서 공연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구를 가본 게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을 작년에 가서 거기서 나비를 불렀었거든요. 이제 출전 학생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갔었는데 그때 본선을 올라가서 거기서 무대를 했는데 대상을 고등학생이 탔어요. 막 다른 그게 저희 학교 후배가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나서 대구를 또 처음 가요. 이번에 나는 나비야 작고 두렵지 않아. 부산 놀러왔어요. 짱 좋아요. 저도 놀러가고 싶습니다. 예, 예, 딤프에서 나비를 불렀었어요. 아, 뭐 이렇게 오늘 생일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덕담 퍼레이드 왜 그럴까? 감사합니다. 네, 최선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더위, 하, 저도 무섭네요. 아, 경록님 팬미팅 저 와요. 집들이 콘도 많이 준비할게요. 네, 집들이 콘서트 열심히 준비해서. 어우, 손혜수님 공연하시는구나.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집들이 콘서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일주일 전에 한 번 딴짓거리 안 하겠어요. 그 시간을 모아 집들이콘과 함께 하시는 거죠.
대구 성심당 가세요. 예, 그 팬분이 거기서 이렇게 사주시는 거 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근데 대구 갔다가 바로 또 올라와야 돼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안타까워요. 팬미팅 때 맨 뒷줄도 많이 봐주세요. 맨 뒷줄, 네. 제가 망원경을 가져갈게요, 그러면. 괜찮죠? 팬미팅 못 오시는 팬도 기억해주세요. 아, 그럼요. 영어로 오빠 I love you. 저분 한국분이다. 백타 6월 스케줄 빵빵하신데 몸관리 잘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저스트 장어를 먹었어요. 네. 유겸이 형 팬미팅이에요. 그렇게 10번을 얘기했는데 1열인데 5층까지 오고 가면 되나요? 와, 1열 어떻게 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저분이 오늘 아마 하남 오셨던 분일 거예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선물 잘 받았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살찌겠습니다. 1열 축하합니다. 경록님도 뮤하실 거죠? 네, 저는 꼭 뮤지컬을 할 거예요. 아, 집들이 늘렬이세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오호츠크? 오호츠크에? 거기가 왜요, 형? 전국이 장어 맛있는 데는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파주, 일산. 아, 유겸이 형이 갑자기 오츠크라고 그랬어요. 오츠크? 아, 진짜. 유겸이 형 아무것도 몰라. 바보. 눈썹 예뻐요. 감사합니다. 눈물의 아무 말. 집들이 도와줘? 도와줄 거예요, 형? 집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줬어. 세웠어요. 도와줬어. 유겸이 형 지탄받아야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기침. 내년에 팬미팅 할 때 한복 입고 가도 되나요? 경록궁이잖아요. 그럼 저는 뭘 입어야 합니까? 들라하라. 경록님 케이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여기 차에 있어요. 집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팬미팅 때 한복 입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한복 입고 오시는 분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용포를 준비하라. 팬미팅 때 아마 끝나고 이렇게 사인 다 해드리고 뭐 이렇게 다 그런 시간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저도 기대가 돼요, 진짜. 아니, 뭐, 여기 이러다 진짜 다 한복 입고 오시겠네. 아니. 다들 너무 재밌으신 분 아니세요, 진짜 다? 목소리 보다 진짜 신랑보다 좋네요. 아, 신랑님, 신랑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차라리 이런 목소리를 가졌어야 됐나 봐요. 팬카페 매니저님 영희정. 점점 테마가 예. 아, 재밌으시다 진짜. 시험 기간인데 팬미팅 가요. 그것도 1열. 그 앞에서 1열의 앞에서 그 요점 정리 보고 계신 거 아니죠? 필기하면서 각자 이렇게 캐릭터 다 잡고 오세요. 제가 딱딱딱딱 기억할 수 있게. 저분은 방금 저분은 요점 정리 가져오시는 걸로. 네. 저는 지금 경록궁에서 진짜 충격적인 되게 닉네임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이거 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전 장난을 제 친구가 가입한 줄 알았거든요. 아이디 보고 아이디가 최경록의 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다들 진짜 다 기발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자, 제가 음악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춤춰달라고요? 춤 가능, 뭐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장난 아닌데 머신이에요, 머신. 근데 막 그렇게 잘 추는 느낌은 아니고. 아, 진짜 좀 민요 같은 노래 틀어주고 싶은데. 지금 다 퇴근길이신가요? 아, 이 노래 들어야겠다. 미녀는 됐고요. 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쑥대머리. 아니요, 다른 노래 들었어요. 지금 이거 핸드폰을 이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지금 제가 셋리스트를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 태진이 형 목소리. 흥미 끝나고 제사라 날아가야 돼요. 어, 요즘 KTX도 날아가나요? 하남 갔다가 술 먹어요. 오디세야. 배틀 노래 좋은데. 아. 꿈의 때.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6월에 시작을 알리는 게 딱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름의 시작인 것 같고 또 계절이 바뀌는 딱 시기에 새롭게 재장전할 수 있고 그런 날짜가 제가 태어난 날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환기하시고 앞으로 6월 달
또 제가 뵐 기회가 되게 많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를 끝으로 저는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황달 같아요. 또 이렇게 이거 틀으니까 얘야 이렇게 황달 같니? 너무 어두워졌죠? 진짜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처음 생일인데 이렇게 진심 어리게 축하해 주시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더 진중하게 더 제 일에 임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형님들이 생일빵 안 때렸나요? 안 그래도 아까 준환이는 야 이 바보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왔고 어제 현수 형은 아 이 새끼 생일빵 많이 때려야 되는데 라고 왔고 참 온전한 형이 없어요. 운전한 형이 없고 다들 조금 이상해요. 예. 꽃길만 걸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녁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까운 시일에 뭐 공연 많고 하니까 6월 달에는 좀 알차게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서리 누나 고마워. 생일 축하 고마워. 저는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